아이씨. 그럼 캠핑 못해? 안에 너무 무서운데?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아. 예정이거든요? 저기 산 뷰가 보이시죠? 원래는 캠핑을 여기 캠핑장에서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이 완전 비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캠핑장이 없어. 운영을 안 해.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막 알아보고 하다가 애기디 미디어야 거기에 이제 캠핑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위에 가서 캠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 이렇게 추울지 몰라가지고 준비한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옷이랑 막 하의랑 막 이것저것 지금 막 다 빌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가서 장 보러 가가지고 먹을 것도 사고 조금 옷도 사고 좀 그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올라갈 예정이에요. 장 보러 왔어요. 장 보러 왔어요. 뭐 살까요? 야채 세트? 내일 그 고기랑 구워 먹고 할 때 할까? 그것도 괜찮은데? 그니까. 감자 어떻게 먹어, 근데? 감자 구워 먹는 거지, 거기 숯불에다가. 숯불에다가? 응. 이거는 내일. 아, 오케이, 이따 오케이. 와서. 오케이. 내일 것도 같이 장 봐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여기 야채는 이렇게 엄청 이게? 우리랑 좀 다른데? 여러분, 가지 보여요, 가지? 가지가 몽둥이야. 우와 귀엽다 이거 봐. 토마토 너무 귀엽다. 주렁주렁해 주렁주렁. 이거 알배추 맞겠지? 어, 알배추인 것 같아. 오, 어,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알배추? 어떡해. 아, 이거 사. 좋아 좋아. 오 맛있겠다. 여기 와인 진짜 많아요. 와인 저기까지 있어. 여기 살라미도 있고 하몽도 있어요. 뭐가 그 천국이잖아? 이거 좀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랑 메론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두... 오이? 어, 샤워 시드플랭 드파? 두... 두 피스 사? 오이? 이렇게 고기를 가져가서 썰어주시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맛있어. 봐봐. 됐어요. 맛있겠다. 여러분 이거 모형 같지 않아요? 저 닭고기 약간 그거 같아. 그 누르면 이거 좀 특이한데 이거 먹어보자. 이거 먹어보자. 양. 어 양. 도전해보려고요. 저 달팽이래요. 달팽이 들어간 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어요. 이거 닭 아니야? 닭인 것 같아. 그치? 그대로 구워먹는 건가 봐. 너무 신기해. 어, 너무 괜찮은데? 예쁘다. 어, 한번 먹어보자. 이거 고기 좀 궁금해. 버섯은 알 것 같은데 이거 좀 궁금해. 어 나도 나도. 어. 치즈 저거 삼겹살도 맛있겠다. 저거 내일 먹을까? 아. 저희는 지금 숙소에 잠깐 왔는데 지금 가야 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지금 앞에 차 사고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3시 40분 마지막 게 4시 반인데 아 근데 너무 촉박할 것 같은데? 가서 고민이 많다 지금 가서 돌아올 수가 있긴 해. 우버가 언제 오죠? 우버가 한 15분 뒤에 온대요. 저희 몇 시에 타는 거였죠? 4시 30분 마지막 막차입니다. 네, 못 갈 것 같죠? 네, 못 갈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가 좀 안 좋네. 어. 내일 더 좋을 것 같아. 네, 내일 더 좋을 거야. 눈이 지금 녹고 있어. 어, 내일 좀 녹았어. 내일까지 좀 날씨가 그렇다. 어, 내일 눈도. 아, 다음날 아침입니다. 몽블라! 뷰 너무 좋죠? 어제 갑자기 못 가게 돼가지고 여기 오두막에서 잠깐 쉬게 됐는데 아, 또 이렇게 좋은 뷰를 보려고 잠깐 쉬게 됐나 봐요. 우버를 불렀었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날 좋다. 진짜 여유로워 보인다. 뷰가 진짜 그림 같지 않아요? 여러분 몽블랑에도 개나리가 있어. 개나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외국에도 있는 거였어. 처음 알았네? 진짜 개나리야 완전 센 나라인데? 우와
와, 진짜 아무데나 앉아도 그림이다. 제가 앉은 방에서 보이는 뷰예요. 미쳤어? 여기가 버스 정류장인가봐요. 아, 버스 온다. 아, 유럽 첫 버스. 봉주. 여기 앉을까?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워. 너무 더워. 나 버섯 얹었잖아. 진짜 예뻐도. 저희 둘 다 지금 엄청 까였다가 싹 다 벗었어요 지금. 여기 우리 기디미디 도착했는데 이거 고산병이야. 이거 받았거든요? 이거를 한 시간 전에 먹어놔야 돼가지고 미리 먹어놔야 될 것 같아. 웰빙 젠틀맨 하면서 뭐 스트롱 윈드라고 했어. 어? 무슨 말이야? 안 한다고? 아니지? 받는다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 안 부는데? 너무 잔잔한데? 일단 오늘 캠핑은 완전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고 한 중간 2000? 아무튼 그 중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중간에서 캠핑할 거거든요? 안 된다고 어? 안 돼. 완전 그 저기 지금 완전 꼭대기까지는 아예 안 된다고 한 거 같고 우리 가는 중간까지는 되는지 물어봐야겠다. 아 여기 캠핑하기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오늘도 안 되면 진짜 나가린데? Across? Why? Across? 바람 많이 불어서 어제도 취소됐었고 어제도 아예 클로즈 됐었고 오늘도 클로즈고. 그럼 캠핑 못해? 아니면 여기 하이킹 코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 여기서 올라가자. 아 여기서 걸어 올라가자고? 안녕 우리 기디미디. 우린 떠나요. 여기 이제 버스 타고 또 다른 스팟으로 이동 중이거든요? 우랄라! 니하오!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물 너무 좋다. 멀시! 오! 마지막 종착지. 종착지에 내렸어요. 여기 혹시 몰라가지고, 여기 정류장 근처에 캠핑장이 있어서 혹시나 한번 보려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여긴가? 여기야? 여긴 것 같아. 어, 맞다, 여기잖아. 어, 맞네. 입구가 다 부서져 있는데? 이거 폐가 아니야, 여기? 아니야. 너무 의심스러운데? 아니, 저기 나무도 죽었어. 우와, 됐다. 우와. 됐다. 어? 네? 캠핑. 오. 어, 뭐야? 레스토랑도 있어? 오, 여기 레스토랑 써있잖아, 여기. 오. 근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이 있는데? 오, 캠핑 별 3점인데? 오, 별 3점짜리 캠핑장이야? 그냥 들렸는데 너무 좋아요. 뷰가 너무 예뻐. 여기 캠핑장이 이용이 가능한지 일단 데스크 가서 물어보려고요. 그냥 예상치도 못하게 그냥 잠깐 한번 둘러볼까? 이랬는데 좀 생각보다 장소가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라 적혀있는데? 이거 뭐야? 추가 인원? 차량 이런 거다. 가격이 넌 이거. 아 가격이야. 오 괜찮네. 오. 진짜 왜 입은 거야 이거? 벗어버려 이거. 일단 여기 뷰가 그래도 위에 산이 보이고 옆에 또 계곡물이 흘러가지고 여기 좀 자리 괜찮을 것 같아 잡았거든요? 너무 더워서 언니 저기 앉아있어요 지금. 완전 어? 자리 괜찮은데? 텐트 쳐도 되겠는데 그 자리? 그러니까 오늘 텐트 새 텐트예요. 요거 데카트론에서 주셨는데 오토캠핑 쓰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이거를 피칭해봅시다. 산이 보여서 여기다 피칭하려고요. 이거 지금 폴트 주머니인데 원래 보통 폴트 주머니 따로랑 팩 주머니 따로 있는 거만 써보다가 이건
뭐야 이거? 아 여기 뒤쪽에는 여기 앞쪽에는 폴대 주머니고 여기 뒤쪽에는 팩 주머니예요. 주머니 하나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팩은 엄청 가볍게 생긴. 오 이거 그냥 일반 팩이 아닌데? 되게 가벼운데? 아 세상에 망치 없어. 망치가 없으니까 여기 자연에 뭘 이용해가지고 두드릴 만한 거 찾아봐야겠어요. 여기 제 돌망치 있다. 이거 써야겠어. 아이 프랑스 돈은 줄게 뭐. 이거 테트라 어떻게 치는 거지? 일단 폴대가 세 개가 있는데 보통 이게 크로스로 치거나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 빨간 색깔 두 개? 저기 검정 색깔 두 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단 기다란 게 두 개 있고 엄청 짧은 빨간색이 하나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뭘까? 장난감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신고 같지 않니? 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오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라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나 이런 구절을 지금 처음 봐서 살짝 당황스러워. 맞아. 아니 이게 맞아? 맞아. 맞아? 오 나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 자 어디 보자.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유산 쳐봐. 이거를 여기다 꽂는 거 같은데? 지금 언니는 아까부터 다 쳤는데 지금 팩이 없어서 그렇게 앉아 계신 거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언니 내 그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치?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꼼짝없이 앉아있어. 날아갈까봐. 텐트를 다쳤어요. 드디어 다쳤어요. 모양이 조금 쭈글쭈글하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아. 와, 바람. 계속 부는 애가 한 번 확 불 때 장난이 아니네? 이 텐트, 바람이 좀 괜찮은 텐트겠지? 가이드라인 해야 되나? 오씨 바람 장난 아닌데?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세탁트 강풍 테스트하는 중이야 지금. 일단은 안은 2인용이어가지고 엄청 넓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진짜 구조는 맞는 것 같은 게 일단은 텐트는 전부 다 메쉬고요. 여기 엄청나 큰 주머니가 한쪽에 있는데 이쪽에는 없어요. 좀 구조가 다르고 여기는 또 특이하게 줄이 이렇게 있어요. 빨래줄 같이 랜턴 걸 수 있게끔 줄이 아예 그냥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거 꼭 텐트 메쉬어가지고 이거 산에 가져갔으면 조금 추웠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여기는 아래는 날씨 따뜻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오 새로 산 침낭이랑 색깔 딱이다. 이쪽에는 저희 먹을 식량이 들어있어요. 너무 귀여운 술하고 과일들하고 야채하고 막 라면하고 다 있거든요? 일단 밥이구나. 그리고 아 힘들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졌는데? 지금 산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흐려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멋지게 사진 하나 찍고 싶었는데 지금 저 뷰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지금 저 뷰가 점점 안 보이고 있어. 산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아, 배고파. 여기 지금 엄청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거든요? 엄청 차가운데? 어? 담그면 좋을 것 같아. 냉장고, 천연 냉장고. 빙하수에 담근 맥주예요. 시원해져라. 제가 사실 캠핑 여기 와가지고 좀 따뜻할 줄 알고 옷을 챙긴 게 거의 다 없어가지고 이것도 제 옷이 아니고 이것도 제 옷이 아니고 지금 제 거인 게 거의 없거든요. 다 빌려가지고 심지어 양말까지 다 빌린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좀 챙겨왔었어야 했나봐요. 지금 한국어 완전 벚꽃 피고 지금 난리겠지? 아, 이게 설마 저 바람소리야? 바람소리. 아, 너무 무서운데? 와, 나 바람소리 이렇게 센 거 처음 들어봐. 제 텐트는 여기서 쳤고, 저 앞에는 언니가 텐트를 쳤거든요? 와, 바람. 바람 많이 불어서 언니 지금 고정시키고 있어. 누가 내 머리도 고정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머리. 바람에 진짜 머리도. 아. 지금 시간 5시. 와, 바람. 너가,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22살이야? 와, 너무 귀엽다. 언니 덕분에 무사히 체크인을 했고요. 이제 밥을 슬슬 먹어야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 그리고 여기 오늘 바람 진짜 많이 분다고 텐트 최대한 가까이 붙이라고 하는데 아씨 괜찮지 않을까? 이게 막 계속 부는 게 아니고 한 방에 훅 부는 거여가지고 모르겠네. 그리고 전망대에 갔을 때 이거 하나 샀거든요? 이거 너무 예뻐. 이거 봐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 분리도 되고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다 나오는 건데 너무 예쁘죠? 여기에 와인 따개도 있고요. 칼도 있어. 이렇게 제가 요거 매장에서 이소카스를 하나 샀는데 아 이거 좀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모양이 좀 특이해서 잘 안 묶어지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이게 이렇게 따기 어렵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오, 맞다. 이렇게 작은 거 처음 쓰마. 이거 가지고 여기 앞에 아까 계곡 너무 예쁜 데 있었어가지고 저 언니랑 피크닉 하면서 밥 먹으려고요. 아이씨, 밥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어? 고기 뭐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좀 춥다. 강원도인가? 진짜 여기 보면 강원도 같긴 해. 그러니까 설악산 같기도 하고. 고기 꺼먹을 거지? 어. 저는 요거 살짝 팬을 가지고 왔거든요. 백스킨으로. 작은 건데 고기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고기를 구우면 될 것 같은데? 우와 씨, 바람 뭐야 이거. 하고 고추장이 있습니다. 어, 맛있겠다. 저는 고기가 있고요. 고기를 먹읍시다. 네, 좋아요. 얘로 먹을래? 빵? 그거 아직 먹어봐? 하나씩 먹죠. 아, 그래. 배가 고프잖아. 그래, 먹자. 뭐라고 또 좋은 생각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거 비행기에서 야무지게 챙겨왔어요. 밥 먹을 때 하나는 후추하고 하나는 소금이거든요. 여기 두 개 챙겨왔어요. 자, 저희 고기로 올려봅시다. 오, 배고파. 오, 치소리 좋아요.
감싸고 있는 요게 어. 되게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감자튀김 맛이 나더라고요. 소금가는 언제 해야 돼요? 그럼 지금요. 지금 해야 돼? 네,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 맛있는 냄새. 좋은데? 어, 딱인데? 어. 타는 줄 알았는데 타는 게 아니야. 약간 색깔도 좀 감자튀김 같은 색깔이다. 이거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여기 돌을 좀 대볼까? 어, 좋아. 좋은 생각. 여기다가? 계속 미끄러지지? 어. 어때? 오. 맞아? 스팟 맞아? 오, 미끄러져. 그래도 미끄러져? 괜찮은 것 같아. 어, 좋아. 됐나? 어. 아까보다 훨씬다. 어. 아, 배고파. 먹고 싶어. 아, 씨, 미쳤다.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악보기 뒤에요, 지금. 네. 익었어? 익었어? 뭐 할 일 없지. 좋아. 혼자서 먹을 수 없는 음식. 한 사람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여기 아래에 있는 캠핑장도 그렇고 그 시내 쪽이랑 완전 가까이 있는 캠핑장도 그렇고 6월에서 9월? 아, 6월에서 10월? 그 사이에만 문이 열더라고요. 12개월 동안 4개월 내내 오는 거? 이거 있다. 진짜 된 건데? 진짜 있잖아. 다음 거. 다음 거. 자, 이제 불 킵니다. 가주세요. 와, 맛있겠다. 이게 바로 뭐였죠? 달팽이? 달팽이. 저 가운데 녹색이 달팽이에요, 달팽이. 이게 여기 점점 있는 이게 달팽이인가? 이거 자체가 달팽이 아니야? 자체가 그런가? 달팽이가 이렇게 하면 다 녹아? 아니지 않아? 버터인가? 버터랑 달팽이랑 섞은 건가? 그러니까 여기 점점점 있는 이게 달팽이인 거 아니야? 와, 이거 기름 장난 아니다. 대박이다. 여기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아, 내 발 냄새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어? 맡아본. 며칠지. 오, 어떡해. 이거 진짜 혼자 절대 못 먹어. 어때? 내가 바람 방향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 오, 야, 잘 되지? 잘 되지? 잘 되지? 야, 성공적이야. 오. 겁나 지들지게 잘 텐데. 잘랄까? 잘르자. 잘랄까? 언니 이거 잡아. 아, 오케이. 아, 언니 이거 완전 레어. 미디움 레어야. 양고기 그냥 먹는 걸로. 아, 생으로? 아니, 언니가 한 맛을 봐봐. 김이. 아, 김이. 아, 김이를 먼저 해보시고요. 맛있어? 됐어? 진짜? 거의 좀 더 할까? 거의 육회 같은.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지. 한국이 먹었나? 진짜 안 죽어. 그래, 안 죽어. 네. 먹어봐. 맛있어? 응. 어제. 꽉꽉꽉. 맛있어. 진짜 잘 익었는데? 응, 너무 잘 익었어. 완벽한데 그냥? 완벽해. 맛있어. 날개도 맛있어. 저 고기하고 아까 단가도 맥주랑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시원해졌을까? 어, 좀 시원해. 어, 너무 따게. 나도 따줘. 우리 저 칼에 있잖아. 어. 따게. 오케이. 응? 이따가 없어도 따줄 수 있어, 나는. 그래? 해볼까? 이렇게 빵! 이거? 안 하겠어 그냥. 이번에는 뭐야? 그냥 이걸로 가겠어. 이걸 따는 거 맞지 이거? 어, 이걸 따는 거야? 이거 맞지? 어, 맞아. 이렇게 여기 아 저기요. 어? 아니야? 이렇게요. 아, 이렇게요? 아니 언니 이거 어떻게 따는 거야? 아니 위로 따죠? 위. 아니 이거 안 걸리는데? 그 아래 거 아래 거. 잡아. 아니 그 아래 거에다가. 오. 짠. 짠. 아, 너무 좋다. 짠.
진짜 귀엽다, 쪼끄매서. 저 얼굴 큰 게 아니라 요게 큰 거예요. 아, 요게 작은 거예요. 요게 큰 거예요. 지금 시간 7시인데 7시 하늘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미스트가 쭉 깔려가지고 엄청 막 습하게 보여요. 밥 먹고 조명을 켜고 잠깐 앉는다는 게 지금 배가 갑자기 불러지가 현타가 왔어요. 아, 먹을 게 더 남았는데. 가지고 온 오징어 짬뽕 이거 두 개 갖고 왔는데 이거 언니랑 먹으려고요. 언니가 호수에다가 물을 가져왔는데 너무 쥐어짜야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깨물려 나와? 졌어요? 쥐어짜야 돼? 그게 아니라 깨를 빨아봐봐. 아니 저기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입을 아예 넣어. 어 깨물어 위로. 오 완전 잘 나오지. 그렇지. 아 잘 나오는데? 완전 잘 나오지. 근데 이걸 어떻게? 그래서 나 이거 내 손으로 깨물면 물이 나올 줄 알고. 아 내가 약간 내가 익사이팅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 오. 방향이 바람이 불어서 여기 붙여야 되는 것 같아. 아 진짜? 내가 약간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것 같거든? 간다. 간다. 왜 안 붙어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안 붙어? 어 붙었다. 됐냐? 오 됐다. 오 됐다. 아이씨. 아 이게 문제야. 어, 야, 눈 아파. 야, 눈이 아픈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어려울 일이야? 야. 아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나 봐. 여기 아니, 텐트 근데... 안까지 부나? 어? 이거 잘 안 붙어. 이거 안 붙어? 아니야. 이게 구입한 지 한 기억도 안 나. 아, 20년 됐어요. 이거 혹시? 여기 적어도 8년? 8년? 우와, 안 망가진 게 더 신기한데. 더 됐나? 이야. 그러면. 이거 혹시 몰라서 한국 음식을 너무 그릴까봐 다 가지고 왔거든요. 오, 물 끓어요. 완벽. 뭐야, 물 양치 잘 지켰어? 어, 되게 잘 지켰잖아. 어, 정확한데? 완벽하지? 완벽한데? 막김치. 아, 김치 너무 소중해. 완벽하네, 아주. 완벽한 한상이야. 김치하고 라면이면 무적이지. 아, 냄새 미쳤다. 아, 너무 맛있겠다. 우리 며칠 있었다고. 근데 우리 맵게 느껴져. 맵게 느껴진다고? 응. 진짜? 언니 매운 거 엄청 잘 먹잖아. 그게 아니라
매운 느낌이 느껴져. 아, 매운 느낌 느껴진다고? 원래는 이 정도는 매운 느낌도 아예 혀에 알싸한 느낌이 아예 안 나야 되는데. 언니가 말한 게 뭔지 알겠어. 아, 근데 아쉬운 게 결이 안 보여. 결이 안 보여. 그것 때문에 날씨가 흐려서. 안 그럼 진짜 많이 봤을 텐데. 아, 그니까. 아, 근데 트레킹 못한 거랑 산 못 올라간 건 조금 아쉽긴 하다. 내일 아침에 가자. 어? 네? 근데 내일 안 가요, 집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에서? 응. 그럼 우리 10시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지. 나갈 수 있어? 응. 10시에만 나가면 돼. 응. 그래. 그건 나 좋은 생각이야. 배고파. 또 먹고 싶어. 어? 언니 우리 메론 있어. 메론 먹자. 메론 가져올까? 여기 있어. 어? 내가 갖고 왔었나? 어. 어? 기억이 안 나네? 정신 차려. 칵테일 한 잔 말아드릴까요? 네. 칵테일. 원츄. 마라피리포? 어? 마라비. 컵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어. 있잖아. 이거 아래 거. 내 꿈에 김치다. 뭐, 잠깐만. 이걸로 먹었지나? 와, 뭐 불가능한데요? 아, 또 제가 여기 입구 쪽에 있었으면 제가 갔다 왔을 텐데 이제 계속 이제 문과 가까운 사람이 계속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어떻게 하려고? 여기를 잘라. 반을. 반이나 잘라? 여기 떡국 떡국만 그래, 자르는 게 아니고?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래, 왜 반을 굳이 잘라.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주. 그래. 되게 나이스. 아, 역시 사람 생각하면 생각이 느는구나. 다시 가기 싫어가지고 뭔가. 아, 다시 가기 싫어요. 싫어요. 그냥 조사? 조사 그냥? 끈적이는 데서 잘 것 같은 분이라니까. 잠깐만, 물티슈 가져올까? 있어? 어. 오. 어, 다녀와. 안녕. 아! 냄새? 어? 어, 뭐 향신료 냄새 나면서? 뭐 이런 냄새야? 원래 좀 이런 냄새. 이 빨간 술들이 좀 그래, 다. 우와. 이뻐요. 색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하고 언니가 얘를 쪼물쪼물 하라고 그랬어. 어, 나 먹었어. 언제 먹었대? 이거 언니 거다? 야. 아니, 언니 먹었잖아. 나 이거 안 먹었다고. 어, 이거 싫어, 이거. 이거 어쩐지 지저분하더라. 뭐가 줄줄 흘러서라.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아, 나 몰랐는데 여기 찢어진 게 내 거였단 말이야. 어, 맞아. 저기 찢어졌네? 근데 세네 이러고 보니까 내 거야, 그거. 아니야, 내 거. 아~ 내 거야, 이거. 아, 진짜 웃겨. 얘 왜 이렇게 몰랑몰랑하냐? 얘랑 너무 달라? 너무 다른데? 퀄리티가 달라? 많이 다른데? 퀄리티가? 너가 다 조사 나서. 짠. 짠. 오, 좋다.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완벽한데? 어, 좋다. 응. 아, 졸린 것 같아. 벌써? 지금 몇 시지? 그러니까 언니가 이거 갑자기 우리 계획이 변경되면서 막 진짜 거의 두 시간 앉아가지고 막 계속 찾았거든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근데 뭐 어쩌다 보니 여기로 오긴 했는데 여기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가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잘 먹다 갑니다. 날씨 너무 추워. 제가 파자기
부피 있긴 한데 부피가 진짜 뻔치고 요거에 한 1.5배?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가방이 안 들어가고 한 80리터는 돼야지 들어가는? 이제 그 정도의 크기의 침낭이어가지고 아 갖고 여행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계절용으로 갖고 왔는데 또 그건 너무 추우니까 요게 이제 겨울용으로 하나 샀는데 과연 하얀색은 이렇게 됐어요. 이거 브랜드가 이제 시모 브랜드인데 이거 지금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 컴포트가 좀 여유로운 자세로 좀 편하게 잘 수 있는 이게 이제 한 마이너스 9도? 이제 리밋 요게 이제 새우잠 자세로 잘 수 있는 이제 그 자세고 요거 진짜 겁나 쪼그려 자야 돼. 버틸 수 있는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이제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요거 온도에 많이 맞추시면 되거든요. 제가 춥지 않으려고 핫팩까지 챙겨왔어요. 짜잔! 요거 베개도 샀는데 제가 항상 쓰는 거 이제 공기 베개인데 조금 더 편한 거로 한번 다른 걸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베개도 한번 사봤거든요? 요 베개는 과연 어떨 것인가? 일단 여기 안에 약간 뭔가 메모리 폼이 있는 것처럼 엄청 폭신폭신해가지고 이거 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엄청 폭신폭신해. 이거 스몰 사이즈로 샀는데 크기도 나쁘지 않은데? 내일 아침 일찍 6시에 언니랑 저기 트레킹하러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야 돼. 아주 꼼꼼하네. 아, 밖에 바람이 계속 안에서 불어가지고 좀 바람 때문에 좀 춥긴 했는데 침낭도 그래도 따뜻했어요. 왕복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빙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거 보고 가려고요. 지금 바람에 지금 온갖 물건들 다 날아다니고 지금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화분이 날아다녀요 지금. 차 온다고 말해준 것 같아. 화분도 날아다니고. 저희 저기 올라가서 밥도 먹을 건데 난 지금부터 배가 너무 고픈데? 그래서 가는 길에 초콜릿 먹으려고 초콜릿 가져왔어. 오! 반? 반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반 자를까? 반 잘라서 다시 먹자. 정확히 잘랐어. 야, 무조건 이길 줄 알아. 오! 아니,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아!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가는 거 맞는 거 이거 틀릴게. 이 날씨에 누가 트레킹을 가나? 이게 리프트였어. 이게 케이블 그거 리프트네. 와 대박. 너무 귀엽다. 이거 운영하면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저희 태워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저희가 케이블카를 탔으면 쉽게 올라갔을 텐데. 아 바람이 아주. 여기가 입구라고? 좀 의심스럽지? 아니 안에 너무 무서운데? 아니, 맞아 여기 아니 귀신 나올 것 같아. 아니 안 나와 안 나와? 야생동물 나오나 봐요. 캥거루인가 저거? 엄청 의심스러운데 여기. 저기 나무 뭐야? 아니 나무 쓰러져 있어. 바람 너무 많이 불어서 쓰러졌나봐. 진짜 부러졌나 본데 여기서? 부러졌네 완전. 우리 미래 암신가? 지금 예고해준 건가? 곳곳에 다 쓰러졌는데 와 이거 엄청 크게 쓰러졌는데?
벌써 더워. 벌써 더워. 지금 가고 있는데 확실히 뭔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고 외국 유튜버에서 볼 법한 좀 나무들과 좀 풍경 느낌? 아니 더워.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까기 봤더니 지금 더워 미치겠어요. 아 시원해. 든든한 뒷모습. 언니가 길을 지금 봐주고 있거든요. 점점 경사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나의 착각인가? 맞아. 핸드폰 보려고 시계 보려고 보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나 핸드폰 안 가져왔나? 오다가 흘린 거 아니겠지? 아까 옷 벗다 흘렸나 혹시? 아이씨 나 갔다 와봐야 될 것 같아. 아 핸드폰 흘리고 온 것 같아요. 아이씨 다 똑같아 보여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 아까 여기서 옷 갈아입은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씨 여기도 없네? 아 틴트 두고 온 거겠죠? 그냥 일단 그냥 올라갈까? 언니 기다리니까? 점점 높이 가고 있어요. 힘들어. 아까 분명 35분을 봤는데 시간이 지금 55분으로 떠 있거든요? 이 길이 맞아? 위험하다고? 가지말래. 오 마이 갓. 본인도 가다가 돌아왔대. 아니 왜 우리 가는 데마다 다 가지 말래? 뭐야 여기? 아 그래도 너무 친절하시게 또 가다가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다행 아님? 너무 멋있어. 언니 저기 아래서 캠핑하면 너무 좋겠다. 자리 너무 좋은데? 여기서 먹고 갈까? 어 여기서? 어. 그것도 네? 괜찮은데? 괜찮지? 어. 오 멋있다 여기. 와 언니 여기 누가 부시한 게 아닐까? 대박인데? 뭐야? 지기네. 그니까 미쳤다. 미쳤네. 여기 진짜 바람 막은 돌도 있고요. 이렇게 나무도 있고 자리가 너무 좋아요. 여기 딱 나뭇가지 이런 거 이파리 쫙 막으면 완벽한데? 딱인데? 미안해. 지금 언니가 바람 막을 지금 집을 만들고 있어요.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언니 그냥 하는 거 구경 중. 아 카메라 배터리도 안 갖고 왔어요. 미쳐 진짜. 오 자리 너무 좋은데? 앉아볼까? 응. 이 아빠 엉덩이가 괜찮지? 아. 아. 지금 자리 앉았어요. 저희 베리 먼저 먹으려고요. 베리베리. 어? 뭐? 아니 이거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이요? 어 색이 이렇게 염색이 파인애플이 복숭아 같은데? 아 오셔. 와 새콤달콤해. 도착. 우리 숙소. 아 여기 있어. 다 놓고 오는데 핸드폰 여기 있었네. 아 다행이다. 핸드폰 찾았어요. 배터리가 지금 충전시켰으니까 얼른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안정파이네. 아 깨끗하게 잘 놀다 갈게요 여러분.
이제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어가지고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우리 다음 캠핑에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